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쁨의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르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들이 전쟁한 군인들이 전쟁의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회중의 지도자들 앞에 이제 나아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히려 칭찬하지 않고 그 천부장들 그리고 백부장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군인들이 나가서 들어올 때 전리품 중에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오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그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로 이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의 전쟁은 진멸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멸의 전쟁에 관한 규례가 특별히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0절에서 15절 그리고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러니까 10절에서 18절까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의 전쟁, 하나님에 속한 전쟁 가운데 그 전리품을 처리하는 두 가지 규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떨어진 성읍에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안에 있을 때그 성읍에서 취한 전리품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떨어진 성읍에서의 전리품은 남자들은 무조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양이라든가, 뭐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안에서의 전쟁 가운데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도 다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헤렘의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의인 노아를 부르시고 홍수로 그 모든 지면에 있는 생물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바로 헤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악한 그 가나안인들의 가득한 죄를 심판하시는 전쟁이 바로 헤렘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노아를 통해서 노아 사건, 그 홍수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듯이 하나님께서 홍수 대신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 바로 헤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거둬들인 그 모든 생명들은 다 멸해야 되고 거기서 거둬들인 전리품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전쟁은 사실은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떨어진 성읍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세가 화를 낸 것은 바로 그 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여인 여자들이 음행을 하게 하고 그들을 바알 신전에 가서 거기 안에 영적인 타락을 행하게 한 그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헤렘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인들 결국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여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전쟁 가운데 이야기한 것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살려놓고 나머지 남자를 아는 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쨌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 동침하여서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또 다 죽이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그 여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살려주고 나머지 여자들은 데려왔던 여자들은 다 죽이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특별히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정결의식의 규례에 따라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나 혹은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정결의식 규례에 따라서 정결함을 받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에는 바로 그런 정결의식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결의식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물, 깨끗하게 하는 물은 그 19장,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것을 진영 바깥에서 태워서 그 태운 재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관하면서 정결의식 가운데 그 재를 물에 타서 그것을 이제 7번 뿌리고 그 안에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들어오게 하는 의식. 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정결케 하는 물을 통해서 그들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물을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의식을 통해서 일주일을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모든 군인들이 이제 12,000명이 이제 참가를 했죠. 전쟁에. 그래서 돌아온 군인들 모든 군인들이 진영 바깥에서 그런 정결의식을 행하고 일주일 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취했던 전리품 중에서 금은 동, 철 주석, 납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불에 견딜 수 있는 그 정결의식 가운데 그 모든 전리품도 정결의식을 거쳐야 됐는데 그런 금속으로 된 것은 불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불에 타는 물건들은 물을 통해서 그것을 정결케 해서 전리품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그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전리품을 이렇게 정결 의식의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과정과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내일 읽을 본문에 가면 25절에 47절까지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8절에서 54절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 50절에 보면 바로 그 군인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군대 지휘관들이 금으로 된 모든 폐물을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1세대는 죽었지만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되면서 또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군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정복, 하나님과 약속한 가나안 정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이제 그들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미리 학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결 의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 신앙생활에 물론 이 구약의 엄격한 이 규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동일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한 몸과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함으로 지키는 것, 말씀으로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몸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과 원리라는 것을 이 구약의 전쟁과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날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또한 우리가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히브리서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그것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원리와 또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항상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정복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지 동일한 원리로서 이 구약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